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다 뭡니까? 오늘이 2년 됐어요. 아, 이거 화천대유에서 온 거는 아니죠? 네, 네, 아닙니다. 네. 거기는 아닙니다. 심재희 기자님. 네. 축구 선수 중 한 50억 원 연봉 받거나 퇴직금 받는 사람, 퇴직금 50억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? 아, 우리나라에서 50억이면 아주 네. 큰 사이즈라고 비춰지고 한국 네. 프로 축구 연봉에는 지금 50억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없죠. 네, 네. 예, 예. 그런데 그러면 뭐 30대 초반 선수가 조기 축구 선수입니다, 사실. 조기 축구 좀 한다고 해서 네. 조금 어지럽다고 해서 50억 받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? 아니, 조기 축구 선수가 50억 받는 건 당연히 과한 거고. 네. 그 파리로 축구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? 데리고 가져와야죠. 가져야 네. 됩니까? 네. 상황이 좋아지면 저는 데려갈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이거 돈 있어야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돈을 모아야죠. 이런 출연료 같은 걸 딱딱 네. 모아서 네. 데려갈 수 있도록 해야죠. 혹시 네. 퇴직금 막 50억 받고 그러시나요? 전혀 안 그렇습니다. 자, 스포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. 호날두는 맨유로 오자마자 뭐 날아다닙니다. 줄여서 매호 대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. 네. 예, 축구 팬들이 이제 축구에서 뭐 신계 얘기할 때 메시 호날두 계속 얘기했었고 두 선수가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시절부터 계속 라이벌 관계로 구축해 왔는데 일단 뭐 메시가 1987년생이고 네. 호날두가 1985년생이거든요. 아, 네.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인데도 네. 둘 다 뭐 기량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뭐 체력도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. 아, 최고죠. 그래서, 예, 그래도 퇴직금 50억은 못 받습니다. 네. 오늘 얘기의 흐름이 축구 화천대유 깡패 화천대유 깡패 축구 화천대유 잘 보셨습니다. 이렇게 가는 거죠. 이게 순수 막 방송이죠. 한준희원님께 묻습니다. 메이저리그에서 왜 한준희원님한테 메이저리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? 경찰한테 음주 측정하다 걸렸어. 그러면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나요? 아, 메이저리그는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아빠 찬스는 불가능하다. 아밤주 2주년이라고 뭐 거창하게 축하하고 싶진 않습니다. 앞으로 또 20년은 더 할 거니까요. 희망의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기뻐했을 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덕분에 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립니다.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나의 태양인 거 아시죠?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오겠습니다. 아님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.